이렇게. 아니.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예, 동안이 좀 오래됐습니다. 다시 재계약하면 한 10년 되는데 간판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 종로 3가에 오면 버거킹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버거킹에서 사이클로 쭉 들어오다 보면 1층에 횟집 있고 살치도 있어요. 드시는 수가 한국집 제일 많네요. 조건? 네. 오. 고기집. 드립니다. 여기서 내 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네. 관장님 씨. 네. 관장님 하시는 것 같아요. 오, 어, 저분이 그 왕탕룡 사부님 계신 왕탕룡 사부님 계신 아 표정 있으세요? 개부러 과장님! 어?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어? 아이 그럼요. 어. 안녕하십니까? 아, 야, 요즘 많이 바쁘다며? 아니 뭐 특별히 바쁘진 않습니다. 근데 과장님! 몸은 좀 좋아하셨는데 살짝 좀 얼굴에 살이 붙으신 것 같은데. 아, 그래.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슬림타운, 정규, 뷰지, 모근장, 우드너미, 모근장, 그 다음에 육전방군, 팔천도 다 가지고 왔어요. 그 모근장 지금 보신 거죠? 네네. 어, 모근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영주권의 기술 중에서도 네네. 사부가 직접 부탁한 내용이 있어. 다른 거는 수련을 조금 바쁘거나 게을리한다 하더라도 네. 목인장만큼은 매일같이 때리라. 오, 왜요? 아, 목인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네. 중등무술은 상대 수련이 되게 부족해. 네. 뭐 사실 요즘 중등무술이 개털리는 이유도 그거 아니야? 약간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너무 열심히 그냥 흘러버리니까. 그런데 네. 그나마 유일하게 네. 할 수 있는 상대 수련이 몸인장이잖아. 빼고 때리는 거하고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네. 그리고 인간적으로 네. 손에 해머 들고 다니잖아. 아 이게 무슨 해머야? 되게 애기 손처럼. 너 여기서 너 토르라고. 아 어쨌든 관장님 토르. 관장님 지금 저랑 편감이 가지고 지금 2대1. 아니야 편은 내가 네 편이지. 아 그렇죠. 이게 어쨌든 뭐 이렇게 단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련된 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걸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항상 좀 고민이에요. 태권 기술에 뭐 이제 손바닥, 손등, 손날 때리는 기술들도 많은데 복싱 궤적하고는 좀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예법 태권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상대방하고 엉겼거나 손이 이렇게 엉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제가 항상 많은 거예요. 야, 그거 잘못 찾아왔는데? 왜요? 너 영춘권 타격기로 알고 있지? 아니에요. 일반 영춘권과 다른 점이라면 영춘권이 타격기 무술의 정점이라고 한다면 실용 영춘권은 조금 합기도 아니면 실용 레슬링 그쪽에 유술 계열의 영춘권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영춘권은 합기도야. 합기라고요? 어? 슬기야. 어쨌든 제가 그 핵심을 오늘 과장님한테 좀 얻어가야겠어요. 어쨌든 목인은 상대 수련, 그러니까 대인이 없을 때, 대인 수련이 안 될 때 목인을 통해서 수련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그 영춘권과 실용 영춘권의 차이는 영춘은 이제 그런 타격 훈련과 기술 수련 위주라면 실용 영춘권은 축을 위주로 해서 상대방을 제어하는. 그렇지. 각을 위주로. 이제 그럼 일단 옷부터 벗고. 그렇지. 네. 그리고 저기. 근데 그 실용 영춘권에서 제가 항상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보통 이제 되게 근거리 안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때리는 것 같은 네, 거의 비슷한 파워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회전을 두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항상 신기했었거든요. 그게 어떤 원리고 또 대표적으로 그런 펀치를 수련할 수 있는 좀 훈련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 그 훈련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고 네. 우리 임무 선생님이 하듯이 네. 그 무릎 네. 발차기 할 때 무릎을 주로 중심으로 돌려서 쓰듯이 네. 명추는 우선을 움직일 때 엘보 팔꿈치가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뿐이에요. 아 팔꿈치를 중심으로 그렇지 그렇지 네네. 짧은 거리에서 타격이 나온다는 건 거리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네네. 그 거리라는 걸 네네. 회전으로 커버하는 거지. 물풍선 정도? 그 정도는 터뜨려야 되는데 여기서 물풍선 터뜨릴 때 그냥 터뜨린 게 아니라 터졌을 때 물이 동그랗게 회전처럼 쫙 퍼지는 아니 물풍선을 터뜨린다고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물풍선이면 네네. 사실은 우리가 네네. 일반적으로 강한 타격 어깨를 쓰거나 몸을 통째로 써서는 타격을 해서 절대 이게 터뜨리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요? 네. 세게 치면 터질 것 같은데? 세게 치는데 이게 보기보다 조금 튼튼한데 한번 제가 쳐도 돼요? 예? 네 제가 그래도 복싱 수경 경력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세게 때리면 터질 것 같은데? 네. 네 자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뭐야? 힘이 세네요. 이거 다 뿌리채 뽑아버렸네. 날라가 버렸네. 근데 터지질 않네. 자, 궁금합니다. 자, 네 가볍게. 그 다음에 늘 힘 빼라 그러잖아요. 왜 힘 빼야 돼? 힘의 전달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긴장을 하게 되면 네. 전달력이 엉망이 되죠. 특히 완전. 네. 가볍게 툭 떨어뜨려 놓고 툭. 아니, 지금 이게 물이 그렇지 잘 봤지. 그게 포인트야. 네네. 물이 이게... 사방으로 터져야 되는 거야. 네. 왜? 회전했으니까. 뭔가 한 방향으로 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거울에서부터 이렇게 반경이 되게 넓거든요 지금. 그렇지. 이게 회전을 넣으면서 돌아가면서. 그렇지. 쉽지. You what? 힘을 빼고 네. 오 잘했다. 뭔가 목적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 네네. 그냥 가볍게. 그렇지. 나이스. 와 얘.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진짜. 저 정말 어깨 힘 다 빼고. 그렇지 이거야 핵은. 물 모양 상당히 좋았어. 이 정도 물 모양이면 와 소름 돋네. 와 과장님 감사합니다. 뭔가 새로운 아니야 이거는 네 거야 원래부터 아니 새로운 비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오 과장님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뭐 다 배웠는데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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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로 비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더 가져가라고. 나 그럼요 이거 가져갔어 다. 다른 영춘권에 비해서 저희는 치사구나 상대 수련을 조금은 빨리 시작하는 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 수련이고 상대를 느끼는 거고 상대의 축을 기울이는 거고 상대를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기술이라는 건 상대 수련에서 나타나는 거지 개인 혼자 개인 수련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상대와 마주쳤을 때 그 기술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춘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투로? 아, 투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쇼냠두. 아, 슬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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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년들은 한국식 발음이고 한국식은 슬림타워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슬림타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세. 각도. 여러분 다음.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쓰는 건 이렇게 쓰세요. 이거 아니고 그냥 편하게 쓰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45도만 살짝. 그리고 피세요. 자, 좀 넓죠? 자, 골반 쑥 집어넣으시고 태극권처럼 쓰듯이. 이게 쉬운 조금 기본 자세입니다. 다리를 이렇게 안으로 안 모으네요? 저 그러고 걸을 수 있어. 뭐 그럼 안 돼. 아. 모든 무술은 가장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게 근본인 거야. 혹시나 자세에서 잡으셔서 자, 요렇게. 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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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아하. 오케이. 자, 손 조금만 더 밑으로 주시고요. 네. 살짝. 회전을 중시적인다고 했죠? 네. 그렇죠. 아. 자, 살짝. 자, 여기서 조금만 앞으로 나올까요? 그렇죠. 뒷손은 90도. 앞손은 135도. 팔꿈치 각도. 오케이? 와이. 네. 가장 디펜스 방어할 때 가장 강력한 힘 각도는 90도. 공격할 수 있을 때 최대 각도는 135도까지만.
더 이상 펴지면 축이 위험하고 아. 꺾일 수 있으니까 아. 네. 손을 바꿀 때 항상 자 위에서 싹 요렇게 뒷손이 앞손을 타고 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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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충격은 뭘로 받는다고? 팔꿈치. 예, 엘보로. 네. 강한 충격이 와도 팔꿈치를 아. 쭉 떨어뜨려 버려야지 이걸 일로 가면 곤란. 그래서 퉁! 힘 빼고 퉁! 그렇지! 퉁! 탕! 하고 나면 그대로 다시 올라와야지 뭐! 이거 쭉 펴면 좋잖아요! 예, 목심을 내려놓으세요. 엄청난 자체의 특징은 그렇게 쭉 펴서 많이 때리는 게 때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안전이 우선이 되는데. 오케이? 네, 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영춘권에서 가장 이 크로스라인이라고 해서 대각선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슬림타워 할 때도 맨 처음에 배울 때 이 크로스, 대각선. 대각선. 두 개의 디렉션이 교차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세 개의 디렉션까지 교차하는 거. 저는 좀 이렇게 트로에 대해서 사실 좀 이렇게 회의적인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뭔가 좀 그래도 이렇게 실제에서 쓰는 것들은 사실 낙기술을 연습을 해서 그렇지. 계속 반복 숙달을 해야 실제로 그렇지. 뭐 이렇게 대련을 한다든지 그렇지. 실제에서 쓸 수 있는데 그럼 아니 그럼 이 소년두는 실용 영춘권을 수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그 기법의 총합체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기를 익히기 위한 그냥 일반 어떤 무술의 그런 투로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자. 어떠한 무술이든 그 무술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무술의 독특한 기술이 있어. 네. 근데 그 무술의 기술이 펼쳐지려면 가장 근본되는 움직임이 존재해야 돼. 네네. 그 근본되는 움직임이 투로야. 아. 그래서 낙기술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현대시대 인스턴트 같은 햄버거 같은 빠르게 먹고 맛있는 거야. 네. 그런데 한시까지 이 투로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이 낙기술에는 언젠가 한계가 존재해. 너무 가벼워진다는 거야. 가벼운 건 무겁고 풍치가 없는 걸 만났을 땐 박살이 나. 가오저 싸움과 근본이 된다 라고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제 그걸 연습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초 연습을 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과연 그러면 이 가오저 싸움을 어떻게 쓸 거냐. 그렇지. 네, 이제 그런 의미 항상 이제 맨날 펀치 했어요. 네. 맨날 가오저 싸움을 하면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치? 네네네. 맨날 펀치. 이것도 가오저 싸움. 한손으로 가오저 싸움이잖아. 네. 즉 중국 무술 같은 경우는 사실 보이지 않는 수가 더 많아. 그냥 가오저 싸움, 가오저 싸움, 가오저 싸움, 가오저 싸움 연습은 했는데 네. 이걸 뜯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줘.